오늘 시장 주력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황혜수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카카오게임즈와 네오이면테 그리고 제노코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더 살펴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카카오게임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전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그 향후 그 성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동사가 그 인수한 오딘 개발사의 지분 추가 인수를 단행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글로벌 모든 향후 개발한 모든 게임들을 글로벌 출시하겠다는 그런 모멘텀을 밝히게 됐고, 또한 어떤 NFT 관련된 사업 확장성을 다시 한번 발표하면서 카카오게임즈의 어떤 확장성과 성장 모멘텀에 대한 그런 확인이 있었던 컨퍼런스 콜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의 신작 라인업이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신작들에 대한 어떤 글로벌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NFT 거래소와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어떤 높은 성장성을 요하는 부분들도 향후 카카오게임즈의 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에 상승한 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역시 전일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의 61억 원 가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에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이후에도 3분기에도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20억 원 정도, 그리고 마진율이 20% 가까이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 3천억 부분은 아직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 작업에 따른 어떤 그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납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이익 성장이 나타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올해 4분기부터는 그동안 캐파 증설했던 부분이 가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4분기와 내년에는 더욱더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